지난 봄에 전남 지역 농촌을 뒤집어 놨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역 농업인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사일마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촌에서 일어나는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농촌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지금 상황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논밭을 일구기는 해도 인부로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국인으로 노동력을 채우려 해도 코로나19로 입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지역 농업인들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부가 너무 없어가지고 가을 작업하는데 지금도 비상이에요. 봄하고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인부를 달라해도 인부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배 마무리 작업도 하고 가을 작업을 마무리 시켜야 되는데 인부가 없어서 지금 자꾸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갈수록 비싸지는 인건비는 지역 농업인들의 생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외국 인력을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 업체들이 단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그 전에는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을 때는 2만 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4만 원, 5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떼돈이 아닌 떼돈을 벌려고 노력을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정말로 울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지난 10월 20일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지자체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지자체가 세우는 조례에 있었습니다. 농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우선돼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된다는 말입니다. 협의회, 숙소, 농기계. 하여간 일손 줄이는 거는 전부 다 하나의 조례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 농업단체까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